어, 반가워. 어, 아들이야. 어. 한지도 서로 아, 아시죠? 아니, 이제 처음 봤지. 아, 아, 처음을 해본 적이 없어. 아. 방송국에서 그냥 지나다니다가 이제 인사만 드린 것 같아요. 아. 아, 아빠가 똑같이 생겼다. 얘가 더 낫지. 준이하고 비니한테 얘기하셨어요? 비니는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비니한테. 친구들이 얘기했나 봐. 어. 야, 너네 오빠 텔레비 보니까 뭐 하더라. 근데 너무 좋았다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내심 아, 또 안 가나. 비니는 똑같나요? 똑같은데 이제 조금 고급져졌지. 아. 자신감이 좀 있는 애라 회사에 당황하는 게 없는 애라 미국에 컴퓨터 박물관이라고 있더니 거기 가서 사진 비상기를 푸시라고 써져 있어서 자기는 아무 그리고 그냥 불렀대. 그게 대체 뭔데 불러라고 돼 있나. 걔는 영원히 미국 방송을 못 갈 거야. 블랙리스트로 비니가 이렇게 뭐 좀 나이 어린 동생들도 잘 놀아주고 우리 집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린 동생들을 깊은 심성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준이랑 비니랑 같은 교육을 계속 받고 있지. 그럼 좀 잘하겠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습관이 그래서 습관. 준이 봐봐 그냥 책 보는 게 얘는 뇌가 쉬는 시간이야. 그렇잖아. 어. 아버지도 그러세요? 나는 아니지. 난 대본도 억지로 보니까. 하진이는 무슨 과목이 제일 좋아? 얘는 움직이는 건 되게 좋아. 그게 좋아. 아이마다 다 달라서. 시즌2 하자고 연락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좋았죠. 하준이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여름 나라를 저는 좋아해서 여름 스포츠도 아빠가 좋아해서 나는 여름에는 무조건 브레오가스야 이번에 저 소울워커 시즌2 하면서 한 숙소에서 하준이랑 준이랑 빈이랑 같이 보내고 끝나도 일과도 같이 보내고 이번에는 아예 던져놓는 거지 애들. 그치? 그게 좋아. 응. 애들 학교 갔을 때는 뭐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거는 학교 따라다니고 좀 자도 되잖아. 괜찮아. 진짜요? 그 하와이가 서핑 천국이잖아요. 그거 되게 기대하고. 어, 스노클링 되게 좋아해. 아, 그래요? 어. 애들은 다 물 좋아하니까. 나는 마시는 물 외에는 아니 정말 물 공포증 있어. 어릴 때부터 두 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트라우마. 실제로. 여름 스포츠는 전혀 안 하시겠네요, 선생님. 모 선배님 말씀대로 스포츠는 힘드니까 후배만 시켜요. 스포츠 담당이시네요. 네, 전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까. 아, 근데 그건 맞아. 내가 마흔이 훨씬 넘어서 첫째를 놓으니까 애하고 놀아줄 수 있는 뭐가 없어. 그게 제일 미안해서 애들 다 시킨 거야. 본인은 알았어. 선생님들에게. 왜냐면 국가대표 찍었지만 입으로 코치했지 스킨 찍은 적이 없어. 고릴라 야구 영화 찍었지만 야구장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 정말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애들한테 가르칠 게 없더라. 그게 너무 미안했던 거야 사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훈 씨가 운전을 다 행동적으로. 저는 그냥 움직이는 거 그냥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건 자신 있는데 음식 쪽에는 자신이 없어요. 뭐 애는 잘 먹니 보든지. 네, 잘 먹어요. 미국 음식도 좋아해?
아 좋아하죠. 아, 진짜? 햄버거 피자 좋아하고. 우리 집 애들은 햄버거 아예 안 먹어. 한식만. 어 한식 위주로. 근데 여기 하와이는 급식이... 어쨌든 급식이 있어서. 아 준이 싫어하는 급식. 아 그럼 싸주셔. 싸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야지. 이게 내야지. 이게 내야지. 하와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국제 운전면허 증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셨어요? 네. 근데 왜? 운전하셔야 되니까. 내가?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어이? 태우고 간 데잖아. 저는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거 봐. 저는 집에서 모든 걸 담당해. 그렇지. 카메라 끄고 다니실까봐. 난 이렇게 끄고 다니실까봐. 학교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어? 어. 그래서 근데 또 이 학교가 규칙이 규칙을 제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어, 네. 이게 꼭. 네, 이 학교가 규칙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규칙이 꼼꼼하다. 아, 이런 건 진짜 좀 까다롭네. 술 같은 거. 주라비나. 네. 이번에 너네가 초대를 받았어. 네. 이 초대장이 있어야 학교를 가거든. 자, 이거 일단 이거 너네 읽어봐. 아빠가 다 읽어봤거든. 이걸 읽으셨다고요? 다 읽었지 아빠가. 영어를? 그럼 영어를 읽지 그럼 뭐. 아빠 영어 모르는 거 아니었어? 아이고야. 뭐라고 써야 됐나 봐. 잠깐만. 7시 40분부터 하네. 수업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고. 근데 미국은 다 그래. 이 앞전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아빠하고 즐기고 싶은 거.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학교 끝나면 동네 탐방. 동네 탐방. 왜? 뭐 장난감 가게 찾으려고 그러지? 그냥 이것저것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저기 근데 돈은 없어. 어 진짜요? 어. 이거 수업비 내야 되잖아요. 수업비? 그럼 공항 그 돈은 우리가 탈 건 우리가 다 내야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돈에 민감하지? 기념품은요? 기념품도 이제 너네 돈을 가져가야 돼. 엄마 내 손자는 좀 털어주세요. 뭐예요? 어? 홈룸. 어, 뭐 그게 뭐 홈룸. 조회. 아. 조회. 읽어야지. 아, 리세스가 뭐야? 휴식 시간. 교장 선생님이 메리예요? 그 메리라고 써져 있어? 응. 그런가 보지. 아니, 메리는 응. 학교 이름 중 하나고 교장 선생님 성함은 여기 있어. 아, 그럼 랭귀지 얼츠가 뭐야? 언어. 아. 언어미술. 맞아? 언어미술이 뭐예요? 하준아, 기대돼? 고민되는 거 없어? 걱정되는 거? 아, 시험 보는 거. 시험 보는 거? 형 누나가 영어 엄청 잘한대. 그 학교에 있을 때는 아빠가 학교를 같이 갈 수가 없잖아. 네가 혹시나 그 못 알아듣고 친구들이랑 얘기가 안 되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모른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 형이나 누나 근데 다, 같은 반이 아니잖아. 같은 반 아니지.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학교에서 딱 숙제가 있을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숙제해라. 그러면은 형아 누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알려달라고 그지? 응? 응. 화장실 그, 아 그런 건 필수로 배워 그, 알고 가야지. 필수 생활 영어. 뭐라고 하면 돼? I wanna pee pee. 그냥 화장실 간다. I want. 나 오줌을 원한다. 말 못하겠으면 문방 친해져. 내 몸으로. 그런다. 거시기를 이렇게 해야지. 하준이 누나가 좋아, 형아가 좋아. 형. 그지, 형아가 좋지, 그래. 성준이 형아 엄청 영어 잘하더라고. 그리고 책도 엄청 읽는데. 넌 뭘 잘하지, 하준이?
축구. 또? 달리기. 달리기. 조랑기. 아, 너 잘하는 악기 하나 있잖아. 아, 오카리나. 그래. 오카리나 그 성빈이 누나한테 한번 딱 보여줘. 멋있게. 네, 이번에는 빈이들. 빈이 말고 또 동생이 또 있죠. 남자? 남자예요? 어, 남자예요. 왜? 남자 싫어요. 어, 누군 좋아서 가니? 그쪽도 너 싫을 거야.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준이는 동생들 정말 잘 챙기고 빈이는 항상 말 이쁘게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마 아빠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거지. 이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뭐? 그 시간에 주무시지 마세요. 아니, 안 자지. 낮잠이란 걸 주무셔서. 원래 더운 나라는 낮잠을 의무적으로 자야 된대. 근데 5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딱 한 번 갔잖아.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뭐? 제일 중요한 거. 뭐? 담배 피지 마요. 거기서는 담배 못 피워. 그리고 술 먹지 마요. 아니, 학교 공부하러 가는데 무슨 술을 먹어? 아빠가 술 먹잖아요. 아이, 그분들이랑. 맞죠? 맞죠? 얘들아, 고생한데 한잔 하자. 이거 차 나와서 먹을 거죠? 아, 선생님. 얘들아. 언니, 오빠, 잘 갔다 와. 아, 여행 가는 날인데 뭐 준비 다 했어? 글쎄요, 엄마가 다 준비하실 거 같아. 엄마가 다 챙겨줄 거잖아. 엄마가 챙긴다는 말 안 했는데? 안 하셨대는데. 네가 제일 챙기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챙겨야 될 거. 뭐 챙겼어, 빈이? 돈이랑요, 용돈 기립장이랑요, 그리고 이거. 그건 뭐야? 캔디 같은 거요. 아, 그걸 왜 가져가? 아, 출출할 때 하나씩 먹으려고. 출출할 때? 준이는 비행기 타기 몇 분 전인데, 준아. 미국 가면 아마 숙제 아무것도 없을 거야, 맞지? 네? 한국 숙제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건요? 아, 이거 엄마가 미국 가서 하시라고 말씀하셨어? 네. 그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오늘 비행기 타기 전에 마무리 지어. 네. 알았지? 지금 이렇게, 와, 비 와봐. 이게 지금, 세상에. 동생이 챙겨준다, 동생이. 뭔지를 모르면. 자, 아무튼 짐들 좀 잘 좀 챙기자. 이제 한 3시간 남았어. 공항 가려면. 네. 네. 하와이에서 보자. 네. 뭐예요? 그 카메라. 아. 안녕하세요. 누가 보이지? 하이. 할인이? 할인이도 보이고. 아준이가 챙길 수 있는 것들 뭘 챙겨야 될지 생각해보고 챙겨. 이렇게 하나 만들면 어떡해. 옷도 좀 챙겨야죠. 바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계 갈 수 있는 거 일단 갖고 와. 네, 키노수랑 집어넣어. 속옷 좀 다 챙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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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아, 형하고 아빠하고 어야 가는데? 가요? 아빠랑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빠랑? 할인이 가방에 넣어서 가져갈래요. 응? 이따가 한번 넣어봐, 그럼 들어가나? 왜?
준준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인사 잘 드리고. 그렇지. 안녕 안녕 사랑해 사랑해. 안녕 할머니한테 할 말 없어? 사랑해 사랑해. 보고 싶을 것 같아? 할인이? 맞아. 가서 전화하면 되지 뭐. 그치? 아이고 동생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 가서 재미나게 지내고 오자. 오케이. 낯설어? 긴장돼? 하준이가 너네 친구 되게 보고 싶어했어. 왜요? 같이 가니까. 같이 가니까. 학교 가면 하준이 좀 도와줘. 근데 어차피 다른 반이니까. 아니 수업도 같이 못 듣자. 내 자식들이지만 그건 감당 못한다. 회사까지 이동하시는데요. 하트를 타고 네. 돌아 시계 방향으로. 아니 천천히 돌아야 지금 학교 규칙. 네? 가라를 세우면 안 된대. 준아 아빠가 목만 한번 태워줘 볼까? 아빠 다칠까봐? 너는 타는 거 아니야? 민아? 좋았어. 자, 우리 아빠가 얼마 만에 태워주는 거야 우리 빈이? 야 이렇게. 와. 야 너 휘청거려. 야. 어디가 그리 가는 거 아니야? 태우야 이리 와.